2021년 보이차 많이 구입하셨나요? 오늘은 2021년 보이차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윈단성 보이차 시장은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.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이기도 했고, 또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기후가 건조해서 차의 생산 시기도 늦어지고, 또 생산량도 많이 적었죠. 그래도 가물었던 그 기후 덕분에 차 맛이 더 진하고 더 풍부하게 느껴졌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올해는 어떨까요?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코로나19가 많이 잡힌 데다가 대규모의 가뭄 없이 아주 기상 조건이 이상적이었다고 합니다. 적정한 일조량과 가무량은 차의 품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. 기온이 높고 가무량이 많아서 차나무가 성장하는 데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고, 특히 차를 채업하고 제다하는 3월에는 맑은 날이 더 많아가지고 품질이 좋은 찻잎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올해는 좋은 품질의 차가 생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좋은 기상 조건 덕분에 차의 생산량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. 차의 생산량은 또 가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 유명한 차산지는 차의 가격이 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올해 차 생산량이 늘면서 대체로 보이차 가격이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유튜브를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쉬었는데요. 복귀하는 영상으로 2021년 보이차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. 그동안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 좋아요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고요. 앞으로 이곳에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으로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다양한 차 이야기로 자주 뵙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즐차하세요.